174번 문제 보겠습니다. 항상 지수는 모두 밑이 같았을 때 계산한다고 했었지. 그래 안 그래? 수월하라고 했었지. 보겠습니다. 노구 2의 x분의 1, 노구 3의 x분의 1, 노구 4의 x분의 1인데 지금 밑이 x죠. 그럼 봐봐, 진수가 다 x잖아. 그렇지? 그럼 서로 뒤집으면 되죠, 우리 친구들. 이게 노구 2의 x분의 1은 그렇지? 노구 x분의 1, 역수. 둘이 다리 바꾸면 역수가 한 개. 오케이? 그다음에 노구 x의 3, 그렇지? 둘이 다리 바꾸면 역수가 한 개. 그다음에 노구 x의 3, 밑과 뒤를 바꾸면 역수가 한 개. 이게 로그 x의 k와 같다. 이렇게 바로 밑변환 공식을 써야 되겠지? 그럼 밑이 같았을 때 우리 친구들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다. 그래서 로그 x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는 로그 x의 k다 우리 친구들. 그러면 이놈이 k값이 될 거 아니야. 그게 아니야. 그래서 k는 2, 3, 6, 6, 4, 24. 2, 4, 24 가야지. 죄송합니다.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